김태준 이천시장이 지난 12월 18일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호텔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2018 KFA 시상식에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기록 3발전입니다. 축구 발전에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모두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 먼저 2018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축구 발전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보여주신 분들께 드리는 공로패 시상 진행하겠습니다. 공로패 시상은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로패 시상은 내셔널리그 김기복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충청북도 축구협회 상임부회장 김희철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축구협회 기획이사 한국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공로패 부문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패는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상인데요. 총 수상자는 4분이고요. 두 번에 나눠서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패 시상에는 대한축구협회 정홍규 회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KT 부사장 이필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이어서 발표합니다. 이천시장 엄태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런웨이로 멋지게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패를 수상하시는 분들께도 특별히 준비한 상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감사패 이필재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패 이필재 귀하께서는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였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18일 대한축구협회장 정몽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패 엄태주 귀하께서는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였기에 이 발전에 많은 지원과 2018년 12월 18일 사실 2018년도 최고의 날이 지난번에 선거에서 당선되었던 6월 13일인 줄 알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늘이 2018년 중에서 저의 최고의 날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스포츠를 사랑하고 축구를 사랑하는 2019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준 시장님 그리고 이필재 부시장님, 부사장님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감사패 부문에 예, 우선 감사드리고 우리 이천 시민축구단이 처음으로 리그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런 점들이 높게 평가가 돼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이천 지역의 축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